형, 뭐 하고 있었어? 아, 상호야, 나도 기다리고 있었지. 왜 늦었어, 오늘? 아, 오늘 좀 차가 막히더라고. 좀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밥 먹었어? 아니, 나 아직 밥못 먹었어. 형은 오늘 뭐 먹었어? 나는 아직 못 먹었지. 아니, 오늘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아, 오늘 형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 형이 최근에 책도 내고 그랬잖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형, 뭐, 글쓰기 하는데 평소에 뭐, 얼마나 관심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뭐, 글을 쓰게 된 계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좀 물어보고 싶었어.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을 내게 된 계기 같은 거는 내 성격상,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 고민 시간 대비 너무 빨리 그 휘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고민하고 이 결과를 내기까지 되게 내 나름대로 좀 힘들고 오랜 시간이 들었는데 이게 또 그 다음 주에 또 업로드 되는 영상에 또 가려지기도 하고 이런 게 뭔가 뭐라 그럴까 좀 처음에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를 최대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라가는 영상의 그 특유의 휘발성 말고 조금 오래 묶어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글이 있더라고. 그냥 자기 생각 같은 거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천천히 좀 고민해서 이렇게 적다 보면은 좀 생각 정리하는 데도 도움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글을 쓰기로 용기를 냈던 것 같아. 그러면 뭔가 형이 글쓸때좀 자주 사용하는 소품이나 뭐좀 옆에 항상 두고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 나는 이 만년필인데 형 이름 적혀 있네? 애기들이 처음 그글 쓰기 시작할 때 연필 깍지 이렇게 쥘수 있게 적힌 연필이야. 나는 요거랑 그다음에 이 펜슬 홀더랑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번 책 출간 기념으로 같이 콜라보를 한게 있어. 블랙윙 연필이라고. 이거 세 개를 항상 필통에 넣고 다녀. 형이 브이로그도 막 찍잖아. 맞아. 맞아, 형 브이로그 보면은 막 소품샵이랑 카페 이런 데를 되게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소품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아 보였고, 그래서 뭔가 글쓸때 뭔가 이거 쓰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을지가 좀 궁금했었어. 글쓸 때도 그런 거 있었어. 그리고 사실 나는 키보드로 글을 많이 적었으니까 괜히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나랑 절친한 유병재 형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병재 형도 어쨌든 지금 활동하기 전부터 작가 출신이니까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 농구 선수는 농구와 축구 선수는 축구와 이런 뭐 장비들이 많은데 키보드밖에 없는 거야. 키보드도 사실 노트북 하나면 되고 그래서 괜히 나는 또 이제 장비나 이런 거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오늘 내가 들고 오진 못했는데 두개 키보드를 번갈아 가면서 썼거든. 하나는 해피해킹 프로를 썼었고 또 하나는 애플에서 나온 옛날 키보드가 있어.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펜키까지 있는 그 약간 그것도 좀 뭔가 좋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중고로 사서 그두 개를 번갈아 하면서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초반 막 이렇게 적을 때는 해피해킹 프로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썼던 것 같고 후반기에는 펜키까지 있는 긴 애플 키보드를 가지고 적었던 것 같아. 그럼 뭐형 이제 글쓸때 보통 뭐 시간은 얼마나 걸려? 금방 적힐 때는 정말 금방 적히고 오래 걸려서 적은 글들은 정말 담지 못한 글들도 많았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글 쓰다 보면은 뭔가 오히려 금방 쓴 것들이 되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되게 많고, 맞아. 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맞아. 있더라고. 글을 되게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되게 바쁘잖아. 근데 그러면 글 쓰는 시간대나 그런 뭔가 장소들은 보통 어디서 그렇게 막 써? 한 작업실에 아침 2시간 정도 먼저 와서 적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출근이 10시인데 한 8시쯤에 와서 그 2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럼 형은 뭔가 아침이 글이 더잘 써지는 것 같아? 아, 그렇지는 않고 아침이랑 밤이랑 막 언제나 더잘 써진다는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술안 먹었을 때가 잘 써지는 것 같고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많이 배리고 좀 기를 오래 모아놨을 때가 잘 써지는 것 그럼 뭐 형은 막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잖아.
나 같은 맞아. 경우에는 조금 이제 러닝을 가끔 하는데 이제 땀을 빼고 이제 뭔가 샤워할 때 뭔가 항상 뭔가 떠오르더라고. 형은 그렇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바로바로 적는 편이야? 나도 완전 바로바로 적는 편이고, 첫 번째 문장이 좀 되게 훌륭하게 잘 나오면 그 글의 진도가 되게 빨리 빠지는 것 같아. 근데 첫 문장이 뭉툭하고 뭔가 아이디어 위주로 간다 하면은 약간 그 글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럼 형이 막글쓸때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용을 하면은 우리 매체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본문에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 맞아. 그럼 형이 좀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어? 이모티콘이라기보다는 내가 쉼표를 의도적으로 많이 안 적었던 것 같아. 쉼표나 엔터나 이런 것도 좀잘안 적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은,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이러면 되게 좀 무게 잡는 것 같잖아. 내가 글을 적을 때도 좀 무게 잡는 거를 좀안 하고 싶었어. 그래서, 되도록 내가, 마침표는 찍는데, 그러니까 온점은 찍는데 반점이나 엔터는 좀 내가 좀 지양해. 좀잘안 적어. 그냥 그렇게 나열하는 것처럼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면 뭔가 내가 앞으로 형 기사를 쓸 때는 최대한 쉼표 같은 걸 없이 쓸수 있도록. 아 근데 또뭐 기사나 이런 거는 정보 전달이 잘 되면 좋으니까. 이번에 또형 이모티콘도 나왔잖아. 맞아. 형은 그거 샀어? 나 샀지. 주변에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럼 뭐 주변에 또 형이 선물 직접 해준 사람들도 있어? 나 주변에 친구들 선물도 많이 하고 상호 너도 선물해 줄까? 나 내가 미니 살게 형. 이모티콘? 내가 살게 형. 아니야. 내가 하나 보내줄게. 그형 뭔가 나는 이게 좀 개인적인 고민이었는데 나는 이제 입사하기 전에 블로그를 몇년 동안 했었거든. 근데 이제 블로그도 나는 내 개인의 공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맞아. 뭔가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적어내기에는 뭔가 사소한 거를 다 적는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야. 형도 글쓸 때, 아, 이거 뭔가 내가 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소한 것까지 쓰나? 이런 고민을 했던 적도 있어.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나는 글을 적겠다라고 하기 전에 영상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 내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블로그 글 같은 거는 사소할수록 재밌어. 나쁘게 말하면 염탐, 좋게 말하면은 주변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가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호 그리고 너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아 이거 뭐내 얘기이긴 한데 이거 뭐 약간 너무 너무 나만 아는 얘기하는 거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적었던 것 같아. 그걸 보고 이제 독자들이 너무 저랑 비슷해서 좋았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됐던 것 같아. 형이 되게 감성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 맞아. 그럼 형은 뭔가 계절에 따라서 기분이나 이런 게좀다 많이 달라지는 편이야?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너무 요란스럽게 그 바뀌는 것도 또 심지어 너무 요란스럽게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날씨가 뭔가 청명한데, 뭔가 쾌청한데, 약간의 선선한 바람이 쫙 불었다 하면은, 아,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면서 나한테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 그럼 형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 거야? 나는 가을, 난 초가을, 가을, 중간 가을, 늦가을, 그런, 다 좋아해. 알겠어, 형. 나 이제 또 다음에 일정 있어가지고. 정말? 형 되게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 보이는데? 아니야. 나, 왜냐면 나도 상우야, 너랑 얘기하면서 엄청 뭔가 좀잘 충전이 됐어. 진짜? 뭔가 충전도 되고, 원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말로 싹 하면은 뭔가 더 든든해지고 좀 단단해지잖아. 맞아. 내가 가을을 왜 좋아하고, 글을 왜 적게 되고 이런 거를 좀내 입으로 한번 설명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더 좋았던 것 같아. 상우야, 오늘 그러면은 우리 지금보다 조금 더한달 정도 더 묵혔다가 야장 할수 있는 곳에서 맥주 한잔 하자. 너무 좋지. 그러면 형이 장소는 고르는 걸로? 아, 그래, 좋아. 알겠어. 그러면 형또 연락하고 내가 문자 가끔 알았어. 해도 돼? 문자 가끔 해도 돼? 그럼. 알겠어, 형. 나중에 또 연락해. 알았어, 조심히 가. 잘 가. 안녕.